오늘은 독버섯 여기도 보이고요. 저쪽에도 독버섯이 하나 지금 하얗게 보이고 있죠. 독버섯을 설명드릴 텐데 이 독버섯 중에 그이 흰색 버섯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절대로 채취해서 섭취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흰색의 버섯이면서 아래쪽에 알뿌리가 있는, 이렇게 알뿌리가 길쭉하지 않고 동그랗게 생긴 요런 버섯. 그리고 치마처럼 턱받이가 있고요. 전체가 흰색이죠. 그리고 자루가 뱀 껍질처럼 하얀색의 인편 가루가 이게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요런 버섯들 중에 이제 위에가 살구색이 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담색장미 광대버섯. 그리고 뭐랄까, 담갈색의 인편 가루가 이렇게 방사상으로 묻어 있는 것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큰 주머니 광대버섯, 다 주머니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노구산 광대버섯입니다. 노구산 광대버섯이고 흰 것이면서 밑에 자루가 길쭉하게 생기는 것, 흰 주머니 광대버섯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광대버섯과 중에 흰알 광대버섯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지 않는다고,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오동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DNA 조사 결과 흰알 광대버섯이라고 했던 그 버섯은 흰알 광대버섯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흰색의 버섯들이 있으면, 특히나 알주머니가 있는 버섯들이 있으면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요 버섯은 도구산 광대버섯입니다. 맹독버섯이에요. 이 광대버섯과 버섯 중에 위쪽에 인편이 있죠. 사마귀 같은 인편 돌기들이 있고요. 아래쪽이 요렇게 양파처럼 통통하게 부풀어 있는 거, 이 외피막이 없고 그냥 통통하게 부풀어 있는 거, 요거는 양파 광대버섯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흰독 무슨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요 양파 광대버섯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요렇게 생긴 버섯은 식독 불명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마톡신을 함유한 독버섯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파 광대버섯은 유럽형이고요. 요게 국내에서 DNA 검사 결과 다른 종으로 나왔다는데, 이름은 제가 위에다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의 광대버섯은 항상 조심하자. 흰색의 맹독버섯, 광대버섯과 중에 가운데 부분이 약간 아주 순백색이 아니고 살구색이 묻었죠. 요거는 알뿌리가 있는, 동그란 알뿌리가 있죠. 알뿌리가 있으면서 턱받이도 있고 살구색. 요거는 담색장미 광대버섯입니다. 밑에 알뿌리가 동그랗고 턱받이가 있고 대주머니에 뱀껍질처럼 하얀색의 인편 무늬가 있고, 주름살은 촘촘하고 떨어져 붙은 주름살이고, 가운데 부분에 살구색 색상이 묻어 있는 이 버섯은 맹독버섯인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는 담색장미 광대버섯입니다. 이 흰색에 알뿌리가 있는 버섯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광대버섯과 버섯 중에 그 흰가시 광대버섯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닭다리 광대버섯이라고 부르는 거. 아래쪽이 닭다리처럼 통통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아래쪽이 통통하게 생겼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요것은 색상이 약간 아이보리색이 나는 거고, 갓 위에 돌기들이 피라미드 같이 사마귀 돌기들이 전면에 많이 있고요. 가운데는 크고 가장자리로 조금 가늘어지는 것이 이 버섯이고요. 이 턱받이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있고, 주름살은 촘촘한데 아주 촘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버섯의 특징은 닭다리처럼 생겼는데, 이 껍질이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죠.
흰 거스러미 광대버섯입니다. 식용할 수 없는 광대버섯과의 식도 불명의 버섯인데요. 이 흰색의 광대버섯과 종류들은 식도 불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닭다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흰 가시 광대버섯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흰 가시 광대버섯은 여기가 껍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이렇게 돌기들이 자루에도 많이 묻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버섯은 광대버섯과의 흰 거스러미 광대버섯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다 보이네요. 이건 흰주머니 광대버섯인데, 흰주머니 광대버섯은 동그랗지가 않고 이 대주머니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길쭉하고 도구산 광대버섯하고 담색장미는 짤막합니다. 그리고 주름살이 촘촘하고 떨어져 붙은 주름살, 턱받이가 있고요. 위에는 흰색이고, 큰 주머니 광대버섯은 살구색 무늬의 인편 조각들이 덮여 있고, 나머지 세 종 도구산, 흰주머니, 담색장미 광대버섯은 그냥 흰색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알주머니가 있는 흰색의 버섯, 턱받이가 있는 흰색의 버섯은 절대 섭취하지 말자.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는 맹독버섯입니다. 오늘 광대버섯과 버섯들은 다 보고 다니네요. 그 광대버섯과 맹독버섯 중에 큰 주머니 광대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면 위에서 살구색의 무늬가 보이죠. 그리고 밑에 쪽을 보시면 알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알뿌리가 너무 깊숙이 박혀가지고 여기 알뿌리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박혀있고 이런 식으로 색상이 묻어나는 거. 그리고 주름살은 촘촘하고 턱받이가 있다가 떨어진 흔적 보이죠. 그리고 가루가 많이 묻어있는 이 버섯은 뭐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버섯 도감에 보니까 울고내고 먹었다는 기록이 있대는데, 일본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독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흰색의 광대버섯과는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색상이 이런 색상이 나니까 꼭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주머니 광대버섯입니다. 오, 색상 이쁜 버섯 하나 있네요. 이 버섯은 우리가 고동색 광대버섯이라고 불렀던 버섯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DNA를 해보니까 유럽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고동색 광대버섯은 유럽종. 우리나라에 안 나죠. 요거는 동양 고동색. 앞에 동양이 붙습니다. 동양 고동색 광대버섯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사상으로 홈선이 나 있고 가운데가 진하죠. 그리고 밑에 막질에 알주머니가 있고 길쭉한 갈색 인편 가루가 묻어 있고, 자루에 턱받이는 없고 주름살은 촘촘하고 떨어져 붙은 주름살. 색상을 잘 이해하시면 달걀버섯하고 비슷한데 조금 진한 색상이고, 달걀버섯은 요 부분에 치마처럼 생긴 턱받이가 있는데, 고동색 광대버섯, 동양 고동색 광대버섯은 턱받이가 없다. 식용버섯이지만 생식하면 독통운을 동반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익힌 후에 다시 조리를 하셔야 되는 버섯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양 고동색 광대버섯이 이쁘게 발생을 해서 이제 노균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 펴지면 거의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은 노균화가 돼 간다고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광대버섯과 버섯들은 가시 펼쳐지기 전에 동그랄 때 구분할 수가 있으면 그때 채취하시면 아주 신선한 버섯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 고동색 광대버섯입니다. 아, 못 알아볼 뻔했어요. 달걀 광대버섯이 달걀버섯입니다. 달걀버섯이 발생을 했다가 이렇게 노균화가 되고 있는데, 달걀버섯은 여기 자루가, 여기 턱받이가 노란색입니다. 위에 갓 위에 색하고 똑같은 노란색이고요. 가장자리에 방사상으로 홈선이 있는 것이 이 달걀버섯이고, 이 노란색이면서 요거 주름살 있죠. 홈선이 없는 것은 개나리 광대버섯이라는 맹독버섯입니다. 그리고 요거
턱받이 있죠, 턱받이. 턱받이가 개나리 광대버섯은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개나리 광대버섯은 아마톡신을 함유한 맹독버섯이어서 잘못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달걀버섯이 여기 큼직한 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달걀버섯. 요거는 전체가 붉은색을 띠는 전체가 붉은색이에요. 요거는 붉은 달걀 광대버섯 또는 달걀 광대버섯 아제비라고 부릅니다. 요것을 식용할 수가 있어요. 알주머니가 있고요. 아우, 파리들 날려다니는 거. 알주머니가 있고 자루에 뱃무늬 같은 얼룩얼룩한 인편 가루가 묻어 있고요. 턱받이가 요 내피막이 흘러내려가지고 요 치마처럼 생기는데 요거 턱받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진한 갈색, 황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앞전에서 설명해드렸던 달걀버섯 설명할 때 알려드렸던 요 턱받이가 흰색의 것은 위에가 뭐 노란색이나 황색이더라도 그거는 식용할 수 없는 개나리 광대버섯입니다. 이게 또 흰색인데 방사상으로 주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흰 달걀버섯으로 부르던 건데 버섯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흰 달걀버섯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방사상으로 주름살이 있는 흰색의 알버섯은 흰 달걀버섯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가 붉은색인 붉은 달걀 광대버섯 또는 달걀 광대버섯 아제비라고 부르는 광대버섯과의 식용버섯입니다. 달걀버섯이 이제 막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아니고 가장자리에 황색이 보이죠.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런 색깔을 보이는 이 버섯은 달걀버섯입니다. 대 보세요. 대도 전체적으로 노란색이고 내피막 막이잖아요. 주름살을 감싸고 있던 막이 떨어져서 치마가 되는데 이것도 노란색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막이 흰색으로 된 것은 개나리 광대버섯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무리 작은 버섯, 처음에 버섯도 이런 식으로 주름살이, 방사상으로 주름살이 있어야 식용할 수 있는 달걀 버섯이지 노란색인데 여기 안 보인다. 이거는 개나리 광대버섯, 아마톡신을 함유한 맹독버섯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버섯은 식용할 수 있는 달걀 버섯입니다. 스모프 동산에 온것 같습니다. 잿빛가루 광대버섯입니다. 전면에 회색의 가루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엄청 크네요, 크기가. 이게 알뿌리까지 다 드러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알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네요. 상당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턱받이는 없고요. 자, 턱받이는 없습니다. 턱받이는 없고 주름살은 자루에서 떨어져 주름살이고 아주 촘촘하게 생긴 주름살입니다. 자루는 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루가 회색 가루가 여기 자루 갓 위에 면하고 똑같은 이런 가루가 자루에도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외피막이 없는 알주머니가 없는 길쭉한 뿌리 형태로 자라는 이 독버섯입니다. 잿빛가루 광대버섯입니다. 이런 거 생기기에도 아 이거 줘도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건 독버섯이라는 건 아시고 또 화려한 것이 독버섯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려해도 독버섯이 아니고 또 식용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대버섯과의 독버섯, 잿빛가루 광대버섯입니다.